도리토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쿠스틱 힙합 아이돌 도리토리입니다. 아,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도리토리 처음 봤다 또는 궁금한 점 또는 하고 싶은 말, 예, 샵 103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거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릴 거예요. 예. 어쨌든 예, 혹시 또 도리토리 처음 보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 좀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리토리에서 리더, 랩, 그리고 기타, 만담까지 맡고 예. 있는 네, 도리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도리토리에서 메인 보컬, 그리고 젊은 기운을 맡고 있는 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젊은 기운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내가 갑자기 그런 것 같네. 이대웅님께서 네. 와, 도리토리다 짝짝짝 하셨고요. 7732번님 읽어주세요. 네, 도리님 너튜브로 고민 상담 코너에 나오시는 거 참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나오실 줄 상상도 못했답니다. 반가워요 하셨어요. 네. 상상도 못했던 이 시간. 네. 이혜민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와우, 보라가 아주 블링블링. 그룹 이름 도리토리 참 독특한데 어떻게 만들어진 이름인가요? 이거는 제가 잘 압니다. 예, 제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 뜻이 없고요. 그냥 예, 예쁜 어감 때문에 네. 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멤버가 아, 도리 네. 여기 토리 네. 이렇게 또 질문 6026번님 읽어주십시오. 네, 도리토리 검색해봤는데 두 분 오누이 같네요. 네, 노래도 참 재미나네요.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해주셨는데 자, 오누이가, 오누이가 이게 세 분 오누이 같네요 하면 그쵸 그쵸 저하고 이렇게 오누이가 그, 되는데 네. 가만 있어보자. 자매 같네요라고 보내주셔야 되는데. 두 분 오누이 같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상미님 읽어주시죠. 네, 작년 여름에 드뮤 아침 시간대로 옮긴 지 얼마 안 지났을 때 도리토리 두 분 나오셨는데 엄청 오랜만에 다시 찾아와 주셨네요. 반가워요. 아, 저희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그때 보셨나 보다. 오. 고맙습니다. 0718번님. 읽어주십시오. 네, 도리토리님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가장 남는 에피소드 있으면 들려주세요. 뭐 많겠죠. 너무 많은데 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저희에게 예, 예.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아하.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도리토리 나왔는데 오늘 라이브 준비하셨나요 혹시? 오, 그럼요. 라이브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기 네. 위해서 라이브를 잔뜩 선물로 짊어지고 네.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인데 라이브 괜찮겠어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 첫 곡 라이브는 이 신곡 하실 거잖아요. 네. 맞죠. 봄살랑 네. 이라는 네, 노래. 맞습니다. 거기 중간에 그 남자분도 랩을 하던데요. 혹시 네. 같이 오셨나요?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네. 굉장히 잘생기신 분이라고 네. 혹시 여기 오셨어요 혹시? 네. 지금 밖에 대기하고 있나? 서프라이즈로. 아, 서프라이즈로. 네. 서프라이즈로 나타나실 예정입니다. 아. 네. 여러분, 몰라요. 예, 봄살랑이라는 노래고요. 이 계절에 딱 부르기 좋은 노래죠. 그럼 라이브로 한번 만나볼까요? 중간에 또 어떤 분이 올지 한번 또 기대해보면서 네. 오케이. 예, 도리토리와 그분의 노래.